973년 창건 이후 배감선언이라 불렸으나 한 번씩 이렇게 갑갑할 때 나오곤 하는데 여자 혼자 다니기도 뭐하고 세상이 워낙 험하잖아요. 그렇다고 뭐 내가 그쪽한테 수작을 걸려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오해 마세요. 살짝 실망인데요. 좋네요. 여기 한 번도 안 와봤어요? 네, 이런 데가 있는지 몰랐어요. 덕분에 좋은 구경하는데요? 좀만 더 올라가면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아, 유명한 고승들이나 매월당 김시스 뭐 이런 사람들도 여기서 수행하고 그랬대요, 이 절이. 네. 아, 그리고 이 절엔 재미있는 전설도 있어요. 옛날에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는데 여자가 몹쓸 병에 걸려서 그만 먼저 죽고 말았대요. 혼자 남게 된 남자는 그리움을 견디지 못해 삶을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느 신령님의 도움으로 그녀와의 아픈 기억을 모두 잊게 되었죠. 하지만 구렁이의 몸으로 살아야 하는 대가를 치르게 되었대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 여자의 집 주변을 휘젓고 다니던 구렁이는 결국 마을 사람들한테 쫓겨서 이 절로 숨어들었고요. 그 후로 매일매일 후회의 눈물을 흘렸대요. 그녀와의 사랑을 간직한 채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더 행복했을 거란 후회인 거죠. 저 불상은 모든 생명체의 고뇌를 없애주고 더 없는 행복과 안락으로 인도하시는 관세음 보살님이세요. 저건 뭐죠? 괴로움도 없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에서 쉬고 계신 분들이요. 모두들 잊지 않으려고 여기 이렇게 모시고 있나 봐요. 지나간 사랑은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으니까. 요새 활명수 안 찾네. 병원 다녀요. 신경성 위험 신경 쓸 겨를이 없었거든요. 이거 완전 중독이네. 요즘도 198쪽을 찾나 보죠? 공원 잡동산에 물건 파는 아저씨한테 가봐요. 거기에 은수 씨께 드리는 선물이 있어요. 아저씨, 이
이거 얼마예요? 아, 그거 보라고. 사갈 거라 그랬잖아. 진짜 이걸 찍으라고요? 어서 오십시오. 언제 오셨어요? 아니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맛있는 거 많이 주세요.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지나간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던 그녀, 그렇게 나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 주었던 그녀가 이렇게 제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젠 그녀의 아픔이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녀와 함께 있는 이 시간도 영원히 따뜻하게 남아있겠죠. 그녀의 말처럼 지나간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끝까지 그